최영호 회장님 대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회장 최영호. 유례 없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은 완전히 변화시키고 모두를 힘들게 했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봉사자의 손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배려는 남을 위한 봉사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환경운동본부 회원 여러분, 이제 금년 2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알차게 보내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있는 행사에 자리를 빛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 소통과 신뢰의 시민 중심, 포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시는 백영민 시장님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포천시에 의해 서와서 의장님을 들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과 바쁘신 도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운동본부 중앙에 김진태 부회장이 참석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행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네 분께도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열정적으로 사회 발전을 위해 참여하고 계신 회원님들을 로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금년에도 환경운동 캠페인을 통하여 효과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며 포천 장터, 송우리 장터, 시내 상가를 돌며 일회용 비닐 사용을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애북청 물환경관리를 통해 거버넌스 활동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영향 강화를 전개하고 있으며 단풍 돼지풀 뽑기와 가시밭 농굴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태 결함 식물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호박을 심어 가시밭 농굴을 소멸하기 시키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포천천에 미꾸라지 방류로 유충 방열에도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포천을 사랑하는 100여 명의 환경 회원들이 계시기에 빛이 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운동본부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는 이사님들이 계시기에 더욱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을 맞아 표창을 쌓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안 좋은 기억들은 묻어주시고 좋은 기억만 가슴에 담고 뜻깊은 연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3년 개미년에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